숨어 있다는데요. 우리 집 열무김치는 고춧가루는 쓰지 않아요. 어? 진짜요? 그런데 말 끝나기가 무섭게 내놓는 저건 고추 아닌가요? 고추를 직접 갈아서 사용해요. 열무김치가 이것으로 텁텁하지 않고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나요. 뿐만 아니라 김치 양념장에 약간 부족할 수 있는 진한 맛까지 모두 고추즙으로 잡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양념장 만들 때 꼭 들어가는 이 풀 또한 특별하다고 하는데요. 조금만 전분 풀이에요. 열무김치에는 반드시 이걸로야 색이 안 변하고요. 맛도 깊은 맛이 나요. 소금기를 쫙 뺀 열무에 아낌없이 양념장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 주기만 하면 아삭하면서도 개운한 주인장표 열무김치 대령이요. 입맛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밥 한 공기는 뚝딱입니다. 그러나 이곳에 진짜 1등 메뉴는 따로 있었으니 사장님 육개장 하나만 주세요. 다른 보양식이 진짜 필요 없어요. 전 진짜 좋아요. 맛있어요. 몸보신의 안성맞춤이라는 주인장표 육개장. 그 맛의 핵심은 육수에 달려있다는데요. 저희 육개장 맛은 이거에서 나오는 거예요. 바로 한우 사골로 맛을 낸다는 사실. 12시간을 푹 끓인 사골 육수는 깊고 진해 육개장의 맛을 한층 더 높여준답니다. 건더기는 양지 대신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강해지는 목심을 사용. 다음은 고사리, 토란대와 함께 고춧가루로 1차 양념을 한 뒤 사골 육수에 넣고 끓이기 시작하는데요. 어느 정도 보글보글 올라오던 그때 수상한 액체를 넣는 주인장. 은밀히 숨겨둔 비법 같은데 과연 정체는? 어장이에요. 절인 생선을 발효시킨 어장. 각종 한약재와 채소를 1시간 동안 푹 우린 육수에 1년간 삭힌 멸치 젓갈을 넣고 어장을 만든다는 주인장. 한 달간의 숙성 과정까지 거쳐야 육개장의 깊은 맛을 책임질 수 있다는데요. 마무리는 그 깊은 맛을 더욱 살려줄 숙주와 대파로. 이제 모든 재료의 맛이 우러나오도록 한 번 더 끓여주면 출구가 없는 매력, 맛본 순간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마성의 육개장이 완성됐습니다. 맛은 맛대로 최고, 양은 어찌나 푸짐한지 색이 진짜 정석이에요. 주부들 취향 저격에 딱이라는데요. 과연 오늘 처음 접해본 손님들의 반응도 폭발적일지? 건강한 맛이에요. 건더기하고 국물하고 이렇게 한 게 너무 조화가 잘 돼갖고 맛이 깔끔하고 좋아요. 세월이 담긴 손맛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다는 주인장. 요리 경력이 한 30년 돼요. 집에서 해놓은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. 우리 식구들 주는 거하고 똑같이요.